연하가 원장님, 피카는 굉장히 쉬워요. 지금 C3 저기 pH 6.0으로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C1은요 9.5로 돼 있을 거예요. pH 그죠? 그래서 용량은 3퍼센트씩 넣을 거예요. 고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교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쭉. 선생님, 여기 두피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선생님, pH 기점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 물리던가 다 꺾여서 나오겠죠. 선생님, 왜 뿌리를 우리가 선생님들이 잘 살렸는데 뿌리가 왜 안 자를까요? 잘 살렸어. 연락까지 잘 보고. 근데 왜 뿌리가 안 자를까요? 어? 약을 덜 발라도. 굳이 약이 뿌리 안 간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뿌리 안 간다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콜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콜테스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드를 감아놓겠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원장님, 열 처리를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 피카는 열 처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열 처리를 그래서 열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쉬어서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 할 거예요. 원장님들 같으면 여기다가 아마 C3나 C2가 되어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원장님 제가 왜 C1으로 할까요? 하루에 들어가야 돼요. 요새 그래도 뭐 6번에서 이 정도는 엄청 망가진 거 아니지. 그렇지, 3개월 만에. 좀 애써준 거지. 거의 관리하느라. 손상 안 되겠어. 자, 선생님 만져보세요. 이제 제가 어떤 만져보세요. 그죠? 어때요? pH 9.5가 지금 들어가면 그걸 녹아야 되는 거거든요. 만져보세요. 이미 예약 만져봤으니까. 어때요? 건강해지고 있어요. 원장님, 연하는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펌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겁슬했구나. 모발에 대해서 너무 겁슬했구나 싶어요. 이게 원래 약간 지쳐있잖아요, 그죠? 원장님, 자,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발랐어요. 시간차라는 것도 원장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연화 이렇게 봐요. 복잡하게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 나무. 다 쌀 안 버리고.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 먹어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끝났어. 원장님, 연화가 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어디가 찌그러졌나, 어느 쪽이 있구나, 모량을 어느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안에서 밖으로 하시면서 수분도 보충해 주십니다. 부모님하고, 상태에서 원장님 이제 수분 조절을 하겠습니다. 수정 원장님 좀 답이 나와요? 아니, 원장님이 걱정을 크게 하세요. 모델분 모시고 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많이 살릴 부분이 아니라서 어려워요. 어려운 머리 하다가 멘붕 오면 안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만만한 머리 있잖아. 만만한 머리를 먼저 스타트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커트도 아이롱 커트도 조금 공부하시고요. 손 사이 더 심해요, 이쪽보다. 그래서 똑같은 온도로 하다가 여기가 타버리면 전체적인 컴플레인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와인딩 먼저 우선적으로 페이스 라인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와인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페이스 라인만 먼저. 나 왼손잡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너무 힘들었대. 근데 거기 다 왼손으로 하고 있어요. 아피카를 왼손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 했나봐요. 자,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힘을 줄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그러니까 공식은 없어요. 그냥 아까는 주로 기본이지만 따뜻해서 원장님들이 수분이 날아갈 정도. 놀잖아요. 4개째 한번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장님 여기가 건조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죠? 네. 토마가 원장님이 톡톡톡톡 올라올 거예요. 이건 첫 뜸이 아니고 그냥 머리카락이 올라올 수 있는 등가잡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두께를 넣어주겠습니다.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원장님 자, 다려주면서 이게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올라오죠. 만약에 여기서 백화 현상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센 거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 맞춰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계속 했는데 안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내가 부위별로 완전히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계산이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풀겠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해서 그렇지. 전혀 인위적인 거야. 인기가 너무 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언제나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수분 날려주시는 거예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조금 날려주세요, 원장님.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지금 이제 완전히 3개 와인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수분이 건조되면 아이동에서 머리가 이렇게 놀아요. 그럼 내 앞을 살짝 놨다가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지털이나 뭐 딴 거 하면 떼꽂고 뭐 들어갈 때 저는 완전히 혼나서 중화되는 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이 머리는 원장님들이 연화에서만 승부를 거시면 돼요. 연화에서 승부만 거시면 원장님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이제 만약에 타사약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훅 자기 혼자 뒤쳐서 막 기절하고 아픈 척하고 죽은 척. 근데 샴푸하고 나면 어떻게 돼? 빳빳이 살아있는 머리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연화 보기 힘들어하는 그 머리인데 딱 보고 나서 그냥 저처럼 그냥 한 방에 때려버리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치면서 뜸이라는 게 필요해요. 되게 쉽지 않나요? 쉬워요. 그렇게 아니면 또 멘트 있잖아. 강사님까지 좀 멋있으십니다. 그 말은 맞지.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이제 다들 안 말하는 지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근데 이게요, 원장님, 제가 많이 해봐서 이렇게 하늘 빼고, 이렇게 말해요. 알려드릴게요. 집중하면 보여주고, 집중 안 하면. 잃어버리고 그래. 화장실 갔다 왔지? 응. 내가 잘 씻어줄게. 안 돼요. 저도 처음에 하신다 하면 이런 머리를 하지 말라고 해요. 처음에 입문하시면서 하시면 그냥 원장님 뭐 이런 살색 이런 머리는 지펌이 최고예요. 지펌으로 하셔야죠. 아이론펌으로 왜 원장님께 짧은 머리 있을 땐 더 안 나와요. 멘붕. 그래서 이 머리는 우리 원장님들이 처음에 아이론으로 입문하신다면 조금 연습 더 하고 나서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봐봐, 결정적일 때 없다. 아니, 이제 끝났지만.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럼.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뺄게요. 그래서 얘를 내가 B존을 없애주는 그 디스커넥션에서 B존을 없애주는 역할도 좀 필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어떤 특강이나 뭐가 있게 되면 제가 그런 것도 해드리고 해요.
여기가 아니구나. 여자의 고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는 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붙이는 거죠. 어때요, 언니? 예쁘나요? 너무 예쁘나요? 플러스 초기 거예요. 너무 세상에.